이거 제스젯 2023년 11월 14일 날 샀거든. 2023년 11월 14일 사놓고 미루다가 영원히 안 찍고 밀린 숙제하는 기분으로 하고 있는 거. 지금 사놓고 못 찍는 거 중에 2022년에 산 것도 있어. 이거 전부 메이크업 브러쉬란 말이야? 아, 옛날에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이제 라이브 했을 때 그때 이제 화장품이랑 막 브러쉬랑 산 적이 있었어. 그래가지고 막 그거 라이브에서 나 이거 샀다 막 자랑하고 있는데 어떤 구독자가 제스젯 뭐 메이크업 브러쉬가 뒤집어진다는 거야. 아, 그러냐고. 그러고 그냥 넘어갔었거든. 그런데 뭐 인스타에서 막 이렇게 넘기고 있다가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옷에 이렇게 이렇게 닦았는데 안 묻어나는 거야. 씨발, 저거 쓰면 붓으로 안 빨아도 되겠다. 붓 빨기 귀찮아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뭐 이것저것 장바구니 담아가지고 이렇게 산 거거든.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났잖아. 그래가지고 요 패키지 그대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몰라. 나도 산지 오래돼가지고. 근데 내가 샀을 때는 요 패키지였거든. 제스젯 메이크 톤 브러쉬. 보여줄게. 생각보다 근데 브러쉬가 작다. 난 엄청 클줄 알았거든. 이거 이렇게 막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여기 묻어나는 게한 개도 없어가지고 검은 옷에 이렇게 했는데도 진짜 묻어나는 게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샀거든. 이렇게 생겼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크진 않아. 질척한 파운데이션보다 짱짱하게 매트한 거 있잖아. 그걸로 한쪽 테스트해보고 덜 짱짱한 걸로 여기 한번 해보고 그럴까?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짱짱한 매트 파운데이션이야. 요걸로 선전한 거 그대로였으면 좋겠거든. 요 매트 파운데이션으로 아나 세수 안 해. 어차피 이건 뭐 화장품이 아니고 세수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일단 여기 한번 해놓고. 근데 남아 있는 건 거의 없어. 어떻게 발리는지 보자. 잘 발려. 핏하게 뜨는 거 없이 잘 발렸는데? 응. 글로우로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? 라네즈 글로우 이거. 글로우도 됐으면 좋겠다. 나 매트 한건안 쓰니까. 괜찮은 것 같아. 사용 방법을 알았어. 이걸 묻힐 때 너무 여기 깊숙하게 먹이면 안 돼. 여기 겉에 거. 요게 요거 하고 여기 그냥 옮겨준다는 느낌으로 겉에를 묻혀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옮겨주는 거지. 이게 반신반의 했단 말이야. 뭐 허위 가장 광고 뭐 생각한 것 이상으로 내가 본 광고랑 진짜 거의 똑같이 목적 달성은 했어. 오피셜은 아니고 그냥 내 뇌피셜인데 글로우보다는 매트랑 궁합이 더 좋을 것 같아. 아니, 글로우랑도 나쁘진 않은데. 그냥, 내가 세수를 지금 안 해가지고. 제스젯 치크 터치 브러쉬. 이렇거든. 되게, 뭐가 부드러워. 치크는 이거 써볼게.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내가 써본 치크 브러쉬 중에 제일 만족도가 높아. 제스젯 커브드 페이스 브러쉬. 내가 그거 알지? 찾으려 그러면 안 보이는 거. 쉐딩이 찾아도 안 보이는 거야 지금. 아니 쉐딩이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닌데 안 보여가지고 이거 보여줄 수가 없는데 지금. 요렇게 생겼어. 요렇게 생기고. 파운데이션이랑 치크 브러쉬가 너무 좋았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냥 괜찮을 것 같아. 다음번에 내가 턱칠때 있으면 그때 갖고 나와서 보여줄게, 이거. 그 다음에, 어딨지? 어? 어딨지? 어? 어? 아! 너무 작아서 안 보였다. 이거 휴대용인가? 미니라고 적혀있네. 제스젯 미니 아이 브러쉬 듀오라고 돼 있거든. 이것도 파는 거야. 완전 미니야, 완전 미니. 요거 발라볼게. 요거 해볼까?
아 이거 뭐지? 너무 살색 같은 색깔로 해가지고 잘 안 보인다. 요걸로 해볼까? 되게 부드러워. 인조모로 알고 있거든 난 지금 이거는. 요 치크 브러쉬는 인조모가 아니란 말이야? 근데 요건 인조모로 알고 있거든? 그런데도 되게 부드럽다. 그리고 잘 발린다. 그 다음에 요 작은 걸로 검정색. 아이고 씨발 잘못 발 검정색 하려고 그랬는데 밑에 걸 찍어버렸어. 잠깐만 있어봐. 이거 조그만한 거 잘 쓰진 않을 것 같지만 괜찮아. 좋은 것 같아. 요 제스제 브러쉬 맛집인 것 같아. 요 파운데이션이랑 요 미니 얘네들은 인조모란 말이야? 치크랑 턱 치는 거 이거 요거는 인조모 아닌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이거 두 개 차이를 모르겠어. 오히려 얘가 더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인조모가? 아 인조모가 내가 컨디션 안 좋을 때 갖다 대면 진짜 엄청 따가울 때 있거든. 근데 난 지금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가 아니라서 이게 비교는 어렵지만 부드럽고 이건 뭐 말모 인조모 아니니까 뭐 부드럽지. 이것도 부드러웠어. 요건 안 써봐서 어떻다 저렇다 지금 얘기할 순 없지만 부드러우니까. 그래서 제스제 요 오늘 브러쉬 있잖아 추천이야.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. 그리고 파운데이션 브러쉬 이거는 이제 맨날 브러쉬 안 빨아도 되니까 나처럼 브러쉬 빨기 귀찮아하는 사람들 있잖아. 그럼 이거 사.